완전 맛있어요. 저희 지금 아는 동생의 아는 오빠가 여기 홍콩에서 카페를 개업했다고 해가지고요. 한번 구경 가는 길입니다. 지금 교회 끝나고 여기 쪽 조던에서 지금 삼수입구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 삼수입구 전철역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닌데 여기 삼수입구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여기 삼수입구 겁나 활기찬데요. 완전 맛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는 동생의 여기 아는 오빠가 이제 하시는 여기 카페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되게 온도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사장님이 건축길 가셔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호텔 건물 밑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오른쪽 여기 골목길에 또 위쪽에 조명이 들어오면은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컨셉으로 준비해 놨고, 그리고 밖에도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뭐 저녁 시간에는 또 시원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아까 커피숍에서 이제 뒤에 있는 우리 동생은 트리플 돌체라떼 커피를 시켰고요. 저랑 여기 또 동생은 레몬티를 시켰는데 둘 다 맛이 있었고요. 그 삼수이포 A2 출구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저녁에 또 맥주도 마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카페 안에 손님들 초상권 때문에 그 카페 내부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분위기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주소는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